아, 진짜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뭘 왜 와요? 막 놀러 왔지. 왜 오셨지라고 동네 분들이 지금 자꾸 물어보는데. 예, 홍탕에 급수하러 왔어요. 그럴 순 없잖아. 돌아갈까 봐 그래. 원래대로. 어머님이 계시니까 맛은 이상 없을게요. 맛을 점검 먹으라고 원하는데. 라면사리는 솔로모션 해주실래? 나는 지금 지체가는 거고. 예쁘고 나서 지랄을 할까? 그냥 그래. 일찍 들어간다는 소리 있던데. 여기지? 아, 시장이 바뀌었네. 손님 있네, 아직도? 어이. 안녕하세요. 뭘 놀라시게 잘 지내셨어요? 어디 지내시대? 여전하시네. 잠깐만, 주방부터 들어가서 얼른 검사부터 하고. 아니요, 농담이에요. 검사. 아, 아니, 손님 계십니까? 아, 손님 아니면 안녕하세요. 어, 여전하, 똑같네. 잘 지내셨어요? 밥부터 먹자요, 우리. 닭곰탕 안 드시고 왜 닭 돌탕을 드세요? 아이씨, 뭐 먹지? 누구이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놀래기, 왜 놀래요? 아니, 저희 하나, 네네. 닭볶음탕으로 드려요? 네. 아, 손님들 닭볶음탕 많이 시키는구나. 닭도리탕 하나 먹어야겠네. 아, 나 싸게 먹고 가려고 그랬는데. 건강해 보이세요. 저요? 네. 저야, 뭐 똑같이. 살 좀 찌셨어요, 어머니? 많이 찢었어요. 잘 됐네. 야, 저 언제적 각서요, 저거. 어, 야, 각서 옆에 표창장이 붙었는데? 무슨 표창장이야? 예, 홈쇼핑 저거 우리가 도와줬지. 홈쇼핑이 나가고 있잖아, 저거. 어, 맞네? 이게 왜냐면 매장에서 하는 걸 그대로 포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대용량으로 준비해가지고 소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같이 소스나 이런 기술력이 있는 데서 도와줘야 돼. 저 무지하게 많이 팔렸어. 저 이거 팔잖아. 다 완판. 다 기록 세운 거. 배달도 엄청 많다고 포장하는 거. 나도 포장해 가야 되거든 오늘. 오늘 손님 집에 오기로 했고. 아니, 그럼 나는 포장하면 먹고 또 가나? 할 수 있지. 난 두 번 먹었으니까. 이제 김치 맛있지? 어머니가 진짜 담으시더라고요. 담아요? 아니 저번에 선물 보내줘갖고 집에서 잘 먹었어요. 내가 선물 많이, 의외로 생각보다 선물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삥 뜯는 게 아니라 선물. 그래서 제일 반가운 선물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어머님 김치나 고추장, 된장 직접 담근 거. 그 매장에 특이한 거 있잖아. 어머니 그때 김치 보내주신 거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아, 우리 아이폰 귀신같이 살더라고요. 어, 이 김치 뭐야? 먹다가 갑자기 이 김치 뭐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너무 나쁘게 방송에 나갔다고 막. 아니 골목 식당은 나쁜 사람이 있는 거 아니지? 나쁘다기보다는 잘 모르는 거지. 방법적인 걸 몰라서 게으르게 보이는 거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처음에 실수하니까 거짓말을 자꾸 해. 그래서 나한테 뒤지게 혼났지. 아, 사진 보니까 오랜만 들이네. 나 옛날 몇 년 전인가요? 거의 6년.
뭘 실례까지. 자, 우리 라면 사리도 하나 주세요. 앞에 집에서 먹는 거 보니까. 라면 사리는 솔루션 해주실 때 하이라이트로 마지막에 아 그래 맞아요 닭곰탕 육수 넣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아, 지금... 그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까먹고 왜 시켰냐 이거구나. 나를 지금 질책하는 거구나. 아, 나 기억이 안 나요. 그대로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저거는 짠 게 아닌데 원래 몸에 밴 서빙인데. 국물이 너무 걸쭉하기 때문에 밥에다가 이제 살짝 양념해서 드시는 거를 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살이 마지막에? 예, 예. 나 진짜 기억이 안 나서 그래. 아기는 아직 안 없고요? 아, 예 아직 예 계획 중이긴 하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뭐 다른 소식 뭐 있어요? 소식은 없고요. 그냥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동네도 뭐 조용하고요? 동네는 지금 현재 뭐 재개발 그게 여기도? 네. 언제? 3-4년 되면 아마 재개발 옮겨야겠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진짜 재개발 준비해야겠네. 우리 동네 반화겠다. 여기 올라오면 힘든데. 드시다 보면 밑에가 누를 수가 있으니까 문자로 아, 예. 조금씩 왔다 갔다 해주십시오. 네. 네. 맛있게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하나는 포장 좀 해주세요. 네. 와이프 갖다 먹여야 돼. 저희도 라면 또 드릴까? 라면 드시죠. 어허, 설명 못 드렸어요. 마지막에 건더기 다 건져 드시고 사람들이. 내가 솔직히 해서 몇 년 만에 얘기하는데 앞에서 끓고 있는데 먹고는 싶은 거야. 냄새는 너무 좋은데 먹고는 싶은데 꼴보기 싫어. 먹고 나서 지랄을 할까? 안 먹었잖아. 안 먹어요. 그리고 나가버린 거야. 저 친구가 이렇게 삭실하게 바뀔 줄 대표님은 아셨습니까? 나 몰랐지. 사람은 원래 잘 안 변해요. 사람은 믿으면 된다는, 믿어주면 변한다는 좋은 선례를 남겨준 너무 고마운 사람이야. 너무 잘하고 있는데. 나머지 떡을 하나 먼저 먹어볼게. 익었나요? 근데 독이 들었나 보는 거예요. 김이. 맛있다. 그대로. 자극적이 좋아. 술 땡긴다. 한잔 할래? 대리하지 뭐. 그냥 그래. 좋아, 아주 좋아. 많은 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시겠네. 네.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찍 들어간다는 소리 있던데. 와이프가 저 집에서 지금 자고 놓고 있습니다. 못 들어오게? 네, 못 들어오게. 아니, 지금 몸에 뱉지, 새벽에 나오는 게. 맞습니다. 거의 6년째. 5시 반까지 나옵니다. 아, 새벽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닭도리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닭곰탕 때문에. 닭곰탕을 그날 삶아서 그날 찢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전날 삶아서 전날 찢으면 냄새나.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서 닭곰탕 시킨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닭곰탕이. 그래도 많이 여유도 생겼어요. 그전에는 뭔가를 감춰야 된다고 생각해서 뭔가 급에는 대답하기 급했는데 지금은 자기 와서 말 걸고 있어요. 얼마나 이뻐.
진짜 사람 만드신 것 같아. 내가 만들었나? 기다리는 거. 될 사람이니까 된 거지. 그럼 진짜로 사람은 누구든지 변할 준비가 돼 있는데 옆에서 살짝만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데 그를 인연을 못 만나서 그래. 먹어 이제 좀. 우리만 먹어도 굉장히 미안하지 않냐? 민아 줘봐. 너 남의 살 먹어봐야 돼. 건더 이제 건져내고 사장님 우리 남의 살 좀 하나 주세요. 사실 까먹었었어 이 집 맛이. 어 맞아 이거. 손님들께서 이런 양념의 맛에 라면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어 저러다 라면왕이 되려고 그러면 조만간 대회를 한번 열어줄게. 와보소 참가 한번 해봐요 진짜로. 공깃밥도 하나 주세요. 이제 하이라이트를 보여줘야지. 밥 먹을 때 이렇게 감자를 으깨야 돼. 미국에 스테이크에 으깬 감자가 있으면 우리는 닭도리탕에 으깬 감자 알고 싶거든요. 지금 밥 시간 한참 지났는데요? 서비스? 예, 서비스입니다. 다 주는 거예요, 원래? 이 정도 대우는 받으면 되잖아. 아, 이런 보람이잖아. 자, 가면 음료수 하나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자, 사이. 손 잡을 게 뭐야. 아니 왜냐면 다른 테이블도 진짜 음식이 빨리 안 나오잖아. 얼마나 정성거든. 이게 나는 걱정한 게 사실 주문하면 다닥다닥다닥 갖다 놓을까 봐. 어. 아 약간 아쉽긴 하다. 뭔가 걸려고 혼내고 가야 되는데 습관이 돼요. 뭐라도 좀 혼내야 되는데 혼내지 못하고 너무 잘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약간 행복하면 섭섭한 거 있잖아. 지랄지만 해야 되는데 그래요 하자. 아이 뭐 성과 없이 가네. 저는 그럼 이제 무사히 미션 마치고 아이씨 우리 가게들 점검하러 가야 되는데 늘 주치 먹고 와. 수고해 갈게. 어머니 갈게요. 건강 잘 챙기세요. 아이고. 조만간 놀러 올게요. 저녁에 수술 먹을게. 네. 조만간 봐요.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건강 잘 챙기세요. 네. 그래 그래. 뭐 아, 줘봐. 사인? 사인 해줬잖아. 없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도 상황을 모르지요? 홍탁이네로 알지요?
그거 다 홍탁이네로 알다니까. 이름이 홍탁인 줄 알아. 그랬잖아. 홍탁이네로 해줄게.